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오늘은 되게 특이하게 제 모습이 세로로 나와 있죠. 오늘은 이제 중고나라 처음 이제 카메라를 구입하시고 중고나라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카메라 입문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중고 구매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알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되게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중고나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핸드폰으로 이 중고나라 어플을 검색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어떤 식으로 제품을 보고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고 제품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는 카메라랑 렌즈는 굉장히 사용 이 수명이 길어요. 렌즈는 심지어 10년 전 제품도 멀쩡히 사용하기도 하고, 바디도 굉장히 오래 쓰죠. 그리고 또 카메라를 업으로 하고, 또는 이렇게 상업적으로 쓰시지 않는 분들은 카메라를 매일매일 막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다 얼마 쓰지 않은 중고를 사는 게더 몇십만 원가량 좀더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점이 많기 때문에 저도 중고 거래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도 카메라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좀 중고 제품을 구입하시는 거를 권해 드리는 편이에요. 이번 영상은 시리즈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중고 제품을 검색하는 방법부터 판매자와 만나서 제품을 확인하는 법, 렌즈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고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뭐 중고에 대한 그런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온 그런 제 스타일의 그런 중고 거래 방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꼭제 말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네이버에서 중고나라를 검색하시면 여기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여기 돋보기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EOS R 제품을 구입한다고 치면은 EOS R을 검색합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보시면 제목 플러스 내용, 제목, 작성자 이렇게 세 개가 보이는데 저는 제목만 한정해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제목 플러스 내용을 하게 되면은 카메라 업체, 그러니까 매입을 하고 이런 그런 업체들이 글을 많이 올려놓은 게더 많기 때문에 제목을 들어가셔야지 이제 개인 판매자들이 올려놓은 매물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자 한번 쭉 볼게요. 참고로 중고나라 검색은 EOSR로 검색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카메라의 별명들이 있죠. EOSR이면 뭐 에어살 아니면은 뭐 캐논의 EF2470 같은 경우에는 EF2470으로 불리기보다는 신계륵으로 많이 불리기 때문에 좀 키워드를 다양하게 뭐 한번 지금 검색해 볼까요? 캐논 EF2470으로 검색을 해도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검색어로 그냥 신계륵을 치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검색어를 한번 다양하게 그 별명이나 불리는 그런 이름들을 여러 가지 쳐보는 게 좋습니다. 한번 일단 EOS-R을 보기로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사고자 하는 카메라의 중고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그냥 중고나라에 있는 제품들을 여러 개 보고 그 가격들의 평균을 내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EOS R 판매합니다 해서 16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한번 다른 게시물도 볼게요. EOS R 여기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 159만 원, 뭐 거의 160만 원이죠. 그리고 여기도 뭐 판매 완료가 됐지만 한번 가격을 볼게요. 140만 원. 여기서 잠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 보이지만 홍콩에서 구입한 제품이죠. 이처럼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여온 뭐 직구 또는 외국에서 사온 이런 내수 제품들은 AS 서비스 사용 시 추가 금액이 들수 있다는 점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게다가 다시 판매할 때도 그만큼 감가가 있겠죠?
그리고 또 보면은 요거는 165만원. 그래서 여러가지 게시물을 보면 대충 160만원에서 150만원, 뭐 더 낮으면은 140만원, 이렇게 어느정도 평균이 한 160만원 정도이다 라는 중고 가격 시세 평균값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60만원은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고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이제 이 제품 이 양식이 있어요. 이 양식은 중고나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SLR 클럽이나 그런 여러가지 중고 사이트에 가셔도 거의 양식은 비슷해요. 그래서 중고나라랑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들이 올려놓은 정보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 이제 보시면은 1차 구매자라는 말이 있고 이제 2차 구매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 뜻은 1차 구매는 신품을 갖고 있던 분이 이제 중고로 판매를 했을 때, 그러니까 새 제품을 구입한 사람이 중고로 팔았을 때 그 판매자, 구입자를 1차 구매자라고 하고, 2차 구매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중고 제품을 구입을 하는데 그 중고 제품을 또 누군가에게 팔 때 이제 2차 구매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중고에 중고를 파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 사람을 거쳤다, 그러니까 몇 번 거쳤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판매 물품이라고 해서 뭐 그게 급이 떨어지거나 별로다 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가지 제품들을 중고로 구매를 하고 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쓰면서도 뭐 처음에 샀을 때와 거의 뭐 변함없이 뭐 험하게 굴리거나 뭐 그런 거 없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험하게 다루시지 않는 한 깨끗한 중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뭐 2차 제품이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사면 안 된다, 이거는 걸러야 돼 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상태 좋습니다, 또는 뭐 무슨 A급입니다, 아니면은 뭐 신동급입니다, 이런 단어를 쓰는 분들도 있고 안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흔히 말하는 민트급 또는 뭐 신동급이라는 말은 거의 새 제품이다, 이제 사용을 거의 하지 않은 신동, 신품과 동일한 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A급은 사용을 했지만 뭐 1000컷, 뭐 2000컷, 3000컷 얼마 쓰지 않아서 거의 신품과 동일하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서, 뭐 민트급, 신동급, A급은 거의 신품과 차이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밑으로 B급, 뭐 C급 이런 거는 흠집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컷수가 굉장히 많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점점 등급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특히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이 컷수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셔터 박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셔터가 탁 하면 넘어가면은 그 셔터가 이제 카운트를 세는데, 셔터도 이제 이게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셔터를 많이 쓰게 되면은 많이 쓸수록 셔터 박스가 고장날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셔터가 최대한 좀 많이 쓰이지 않은 걸 사는 게 좋긴 한데, 보통 보급기나 아니면은 뭐 중급기, 특히 지금 제가 검색하고 있는 EOS R 뭐 이런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뭐 1000컷, 2000컷, 3000컷 이런 거는 거의 새 거라고 보시면, 1000 단위는 거의 그냥 새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1만 컷, 뭐 2만 컷, 3만 컷, 4만 컷 이렇게 만 컷 중에서도 좀 앞에 자리 뭐 1만, 2만, 3만 이 정도도 충분히 구매해도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 5만 컷, 6만 컷, 뭐 7만 컷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플래그십 카메라들, 1DX 마크스, 1DX 시리즈나 이런 프레스 기기가 아닌 이상 한 7, 8만 컷 넘어가면은 좀 많이 썼다, 많이 쓴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0컷 단위에서 1만 컷 초반까지는 구매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메라에 이제 중고 사이트에 보시면 뭐 언제 샀다 이런 글이 있는데, 보증 기간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보증 기간은 캐논은 이제 2년 정도고
소니는 1년, 뭐 니콘도 2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카메라를 업으로 하시지 않는 이상 1년에서 2년 정도는 썼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의 새과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지금 쓰는 EOS R 카메라를 거의 한 1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처음에 샀을 때랑 변함이 없어요. 저도 카메라를 그렇게 험하게 쓰는 편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자주 쓰는 편이지만 1년 가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디 스크래치가 났다든지 그런 처음과 다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1년, 2년, 뭐 3년? 3년은 잘 모르겠네요. 한 1, 2년 정도 된 거는 충분히 사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구성품. 이 구성품이 중요합니다. 구성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카메라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카메라를 쓰다 보면 다른 카메라로 넘어가고 싶을 때 판매를 할 경우도 있어요. 특히 그럴 때는 이 구성품이 중요해요. 구성품은 이제 박스, 설명서, 그 안에 뭐 정품 인증서, 뭐 스트랩, 여러 가지 충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 이제 풀박스라고 하죠. 풀로 돼 있어야지 나중에 판매할 때 감가가 최대한 좀 안 없게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박스가 없어서 한 5만원 내려서 팝니다 하면은 5만원 싸네 해서 구입할 수 있지만 결국 내가 다시 팔 때도 그 박스가 없기 때문에 5만원을 내려서 팔아야 한다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성품은 전부 다 갖춰져 있는 걸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또 판매를 할 때를 위해서.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네고 문의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네고는 그 자리에서 저 멀리서 왔는데 아니면은 제가 지금 뭐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조금만 깎아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 네고시에이션, 협상을 뜻하는 말이고요. 예전에는 네고를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네고는 거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판매자가 이미 이 정도의 금액을 측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나는 이 금액에 판매를 할 거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판매자한테 저 혹시 좀 깎아주시면 안 되나요? 하시면 판매자는 어차피 구입할 사람은 널렸기 때문에 네고는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써놓는 거고요. 직거래를 하러 갔을 때 이제 웬만하시면은 제가 뭐 기름값이 얼마고 뭐 이렇게 먼저 말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판매자가 뭐 멀리서 오셨으니까 10,000원 깎아드릴게요. 요 정도 훈훈한 그런 광경은 괜찮지만 먼저 얼마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판매자도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판매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고는 웬만하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대부분 네고는 하지 말아달라고 써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고 제품은 웬만하면은 직거래가 좋습니다. 특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고 렌즈도 실제로 워낙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 본인이 확인을 한 후에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택배 거래도 좋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카메라가 좀 예민한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배송 중에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어딘가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는 웬만하면 직거래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고나라에서 걸러야 하는 그런 게시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게시물들을 보시면 대부분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연락을 해서 스케줄을 맞추고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그냥 딱 카톡 아이디만 써 있는 것들은 거의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세가 한 160만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시세를 보니 한 이 정도 가격인데 유난히 싼 제품들 뭐 시세가 160인데 120에 판다 시세가 160인데 뭐 한 130에 판다 이런 제품들은 제품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구입해서 판매자와 연락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중고나라 검색을 하는 방법, 중고 매물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처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좀 어려워하세요. 막 이렇게 얼마에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떤 구성품이고 어떤 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하나하나 좀 용어를 알고 여러 번 중고 거래를 해보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실제로 만나서 어떻게 바디나 렌즈 어떤 식으로 성능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그런 중고 시리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